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우리에게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미국 기원 신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스미소니언 매거진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백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역사적 발견이 순전히 우연과 실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탐험가 그리고 개척가의 대명사 콜럼버스에 대한 진실의 항해가 지금 출발합니다. 콜럼버스는 지구 평면설을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구가 둥글다는 신념 하나로 항해를 떠난 지식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15세기 대항해 시대 유럽 지식인들에게 지구 구형론은 기본 중의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시절에 발견되었고 애초에 항해 기술 자체가 지구가 둥글다는 전제하에 발전한 것이었죠. 여기서 잠깐! 콜럼버스는 사실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구가 볼록한 서양 배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죠. 콜럼버스는 서쪽 항로를 아시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며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거리인 19,600km를 3,700km로 줄여버리는 대형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거리를 잘못 계산한 콜럼버스는 아시아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후원자가 필요했죠. 콜럼버스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의 지도자를 만나 후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리 계산을 들고 왔으니 당연하죠. 이후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넘어가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사벨라 여왕도 처음에는 여러 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콜럼버스. 당시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식민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프리카를 거쳐 인도로 향하는 해상 무역로를 포르투갈이 독점하고 있어 신항로 개척이 필요했죠. 콜럼버스는 상황을 정확히 캐치하고 이사벨라 여왕을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콜럼버스의 집념이 통한 걸까요? 이사벨라 여왕은 당시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관까지 팔아가며 콜럼버스를 후원해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후원 결정에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의 정부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우여곡절 끝에 콜럼버스 일행은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들이 아시아 근처도 못 가고 대서양 위에서 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콜럼버스의 배는 70여일의 항해 끝에 1492년 10월 12일 새벽 2시 어느 땅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콜럼버스가 꿈에서까지 부르짖던 인도? 황금의 땅 일본? 그곳은 바로 만 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땅이 인도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그래서 이 땅을 과니아니로 부르며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망설임 없이 인도인, 즉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맙니다. 현재 카리브 제도가 서인도 제도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죠. 오히려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이라고 처음 인식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모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명칭은 아메리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이 와중에도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땅을 인도라고 믿는 우픈 상황이 지속됩니다.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터를 잡은 신생 독립국가 미국은 자신들의 건국 사사시를 마련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콜럼버스의 항해에 관한 신화를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그의 이름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에 남게 되었고 덤으로 얻어걸린 땅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백인에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시작된 콜럼버스의 항해와 신대륙 발견, 이를 단지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도전 정신, 스페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속해서 설득했던 그의 끈기, 콜럼버스가 역사 속 진정한 탐험가로 남은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